초보자하고 그 급수 높은 사람의 차이는 나보다 공 스피드예요. 내가 뭐 그 사람보다 푸드웍이 안 좋고 물론 구력도 딸릴 수 있지만 제가 사는 공 스피드만 좋지만 그 차이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손으로 코킹 시켜서 하나 둘 하나 자꾸 빠르죠. 오케이. 제가 레슨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조금 빨리 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좀 빨리 치라는 얘기를 뭐를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 뭐냐면은 라켓 스윙 스피드로 공을 쳐야 돼요. 라켓 스윙 스피드로 공을 쳐야 돼요. 단순히 그냥 스윙만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라켓 스피드가 빨라야 되는 얘기야. 그리고 스윙 스피드가 빠르면 이 공은 빨라져요. 공 스피드. 제가 생각할 때 게임의 필승 기준은 이 공 스피드를 빨리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 스피드가. 근데 뭐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얘만 공을 치려고 하면은 이 라켓 힘이 와서 얘만 치려고 하면 공이 느려져요. 다 이렇게 뭐 드라이버도 마찬가지 느려져요. 근데 그냥 단순히 요것만 보내주면 공 빨라져. 그냥 단순히 요것만 보내주면 공 빨라져. 자 어디 뭐 자랑도 시합 나가 코치들 선수 출신들 몸 푸는 거 보면요 그 들어놓고 쳐 이렇게.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이 나가는 라켓 스윙 스피드는 빨라요. 자 지금 제가 세게 치진 않았어요. 끝까지 다 갔죠. 이렇게 치는 거 봐봐. 제가 작게 쳐볼게요. 연습 상대방한테 몸 풀 때. 자 끝 나갔어 그죠? 제가 스윙 크게 했나요? 아니죠. 이거나 똑같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클레도 마찬가지고 스윙 스피드를 좀 빨리 하라는 얘기야. 이 어깨 스윙 크기를 크게 하지 말고 작고 빠르게 게임할 때는 모든 배드민턴은요 언더든 드라이버든 클리어든 손목에다 쿠킹이 돼요. 쿠킹이 돼요. 손목에다 쿠킹이 돼요. 쿠킹이 돼요. 언더도 손목이 넘어갔다 쿠킹이 됐다 풀리고 드라이브도 풀리고 클리어도 꺾여요. 그죠? 다 풀리죠? 요것만 갖고 공을 쳐도요 충분히 다 보내. 근데 코킹도 아직 하지 않으면서 팔만 쳐버리면은 공이 느려져요. 많이 느려져요. 왜? 라켓하고 팔하고 같이 가니까 어떤 라켓에 반동이 없잖아요. 반동이 스윙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라켓 스피드 늘릴 수 있는 스윙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 클리어가 됐던 언더가 됐던 게임할 때는 되게 변수도 많고 다양하잖아. 공이요 상대방이 공을 느리게 떨어뜨리면 난 공을 빠르게 쳐줘야 돼요. 그래야 공이 빨라지는데 느리게 치는데 똑같이 느리게 치면 어떻게 돼요?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할 때는 기본적으로 스윙을 조금 작고 빠르게 하는 게 좋아요. 물론 결정구가 있어서 스윙 크게 빠르게 하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스윙을 좀 이렇게 줄여서 해서 공 스피드, 스윙, 라켓 스피드를 늘리면 공은 빨라져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임할 때. 그리고 그 부수적으로 푸드업도 좋아야 되겠지.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다 좋아야겠지. 근데 초보자하고 그 급수 높은 사람의 차이는 나보다 공 스피드예요. 내가 뭐 그 사람보다 푸드업이 안 좋고 물론 구력도 딸릴 수 있지만 제가 사는 공 스피드만 비슷하지만 비슷하게 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배드민턴은 무조건 코킹이 돼서 나온다. 이걸 안 시키면 안 돼요. 봐, 똑같은 거지만 자 드라이브로 봤을 때 팔을 빼어치는 거하고 자 내가 네 번 스윙을 해볼게. 이건 코킹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칼싸움 하는 거 같죠.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을 공처럼 이렇게 쳐요. 그거하고 이제 조금 성숙하니까 우리 어른이니까 손목 코킹 시켜서 하나 둘 하나 자꾸 빠르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꾸 연습을 해서 코킹 시키는 거하고 이 라켓 스윙 스피드 늘리는 거하고 두 가지만 해서 해도 게임할 때 좋아요. 오케이?